안녕, 나는 가진다. 오늘 내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원래 이기철에는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신라라는 거에 쓰려하는 성경 이야기예요. 바이누시아는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이 자랑했어요. 닥다운데는 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워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미워했어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사람이 소리쳤어요. 우리 마을이 시끄러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시켜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신라를 마구 때린 후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람들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전학주 못한다고는 각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밤이 깊어지지만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며 기도했어요. 감옥의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해 화상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감옥이 흔들려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의 문이 부서져서 문이 열려버렸죠. 감옥에 지켰던 감독은 겁이 났어요.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 버렸을까봐 고민했어요. 재료가 없어지면 간수 큰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만 바울이 소리쳤어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이젠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간수는 하나님의 바위가 신라를 보호하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용서 빌고 싶어요. 간수가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되죠? 바위가 신라는 간수는 간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전해졌어요. 간수의 가족들과 모두 예수님이 믿고 사랑하기로 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성찰해 놔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온 간수는 하나님이 믿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용감한 도우미 바울.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질질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할수 있을까요? 바람이 사납게 불어와 배가 금방이라고 집어비라고 해요. 비가 사람 위로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걱정한 폭풍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 일에다가 무서워 죽겠어.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바울은 용감하게 변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나 바울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폭풍우가 다시 밀려서 배는 바람 안에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배처럼 마시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깐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왜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 행정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기뻤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 빌립보서. 오네시오는 도망쳤어요. 오네시오는 빌립보를 위해서 있었어요. 그러나 오네시오는 이제 빌립보였는데 도망갔어요. 오네시모는 지금 똥도시로 도망치는 중이에요. 자기가 힘들게 일을 시킨 빌립보는 무거운 걸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보내셔서 돼요. 오네시오를 만나게 하셨어요.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제 미노세오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알게 된 빌립보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오네시오는 빌립보를 자기들 데려가기를 바라댔어요. 오네시오는 빌립보를 자기들 사랑해주고 괴롭히지 않기를 바랬어요. 바울은 오네시오를 위해 편지를 써주었어요. 빌립보에게 오네시오를 사랑하게 되었네. 오네시오가 자기를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네. 그 친구는 곁에도 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데려가 주겠나? 오늘 효우는 바로 가진 것에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효우는 바울이 도와줘서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오늘 효우는 해야 할 일이 하도록 도와주니깐요. 또 읽어드릴게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느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끙끙 말 에바 들어 도는 하나님의 마을과 그에게 좋다가 그만 멍이 났어요. 다음은 걱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교회 친구들은 모두 에바프로디도가 건강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기도하며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바프로디도를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에바프로디도는 다시 빌립보에 도한 길에 바울은 편지를 주셨어요. 빌립보에서 친구들이 사는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편지는 빌립보 친구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게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편지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편지를 썼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